위암은 여전히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식습관, 유전적인 요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이 주요 발병 원인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위 내시경이 활성화되면서 전체 위암 환자의 약 70%가 조기 위암으로 진단된다는 겁니다. 위암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그 유병률이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수년째 전체 암 발생 중에 위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높은 위암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바로 조기 진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한 위내시경 검사 시행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암의 조기 발견률 및 조기 위암 진단률이 높으며 수술 후 생존율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위는 우리 몸의 내장기관 중 가장 넓은 소화기관으로 위로는 식도,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된 기관입니다. 위는 섭취한 음식물을 저장하며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식생활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암의 치료를 위한 위 절제 수술 후에는 위 용적이 감소하거나 아예 남지 않게 됨으로써 체중 감소는 물론 여러 가지 영양소의 부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위 수술을 시행하고 나면 초반에는 식사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못하여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게 되면 수술 상처의 회복이 더뎌짐은 물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암 수술 후 신체 회복과 체중 유지,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내용, 식사 방법 등에 관한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암은 절제 수술 직후 정상적인 소화 기능을 잃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환자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환자 스스로 적절한 몸 관리를 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으로 관리를 도와주는 의료기관을 찾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암의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치료 방법은 수술을 통하여 위암을 완전히 절제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 절제술의 방법과 그 절제 범위는 주로 위암의 진행 정도와 그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절제 범위를 크게 나누자면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위 부분 절제술과 위를 남기지 않고 모두 절제하여 식도와 소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위 전 절제술로 나뉘게 되는데요. 또한 위 일부를 보존하는 수술 방법 중에서도 남기게 되는 위치에 따라 다시 몇 가지의 경우로 그 방법은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과 절제 범위에 맞추어 보존하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문합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덤핑 증후군이나 설사, 담석증, 위식도 역류 증상 등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절제 범위나 문합 방법에 따른 증상들이므로 기본적인 위암 수술 후 음식물 섭취 방법을 따른다면 수술 방법에 맞추어 음식을 모두 구분하여 드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위암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해 최근에는 유문을 보존하는 위 절제 수술법도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유문의 과략근은 수술 시 잘려나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 수술 후 음식물 분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덤핑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암 수술 후 초기에는 위의 저장 기능이 감소하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식도나 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이 이와 연결된 소장으로 너무 빨리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덤핑 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덤핑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복통, 설사,
구토, 식은땀 등이 있으며 식사 후 2, 30분에 발생하는 조기 덤핑 증후군의 경우 구토, 복통 등의 위장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고 식후 2, 3시간 후에 발생하는 후기 덤핑 증후군은 저혈당으로 인해 현기증, 식은땀, 무력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덤핑 증후군 증상이 있는 환자나 또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천천히 먹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식사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유지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사 시간이 짧은 편으로 급하게 먹는 경우가 많아 위암 수술 후에도 이러한 식습관 교정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식사 시간에 TV를 보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초기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암 수술을 앞두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먹거나 과하게 영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에 과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는데요. 복강 안에 내장 지방이 많아져 수술 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술 후 감염 위험이나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식사를 잘하지 못해 체중이 심하게 빠져 있거나 영양불량인 환자는 수술 전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과하게 섭취하는 것보다 평소의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 후 수술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위암의 예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회복이나 재발 방지 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맵고 짠 음식,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음식, 탄 음식, 가공된 햄이나 베이컨 등 훈제식품은 위암의 발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평소 건강한 사람도 섭취를 조절해야 하고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인 이른바 단짠단짠은 위에 자극을 주고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암 수술 후 위를 절제했다는 생각에 먹는 것이 당장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각자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매끼 식사는 건강한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식사에 임해야 합니다. 위 절제 수술을 시행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와 적절한 음식의 섭취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영양 및 식사 관리는 초기에는 혼자 하기에 어려울 수 있어 음식물의 내용, 식사 방법, 식사 횟수 등을 개개인에 맞게 영양사를 통한 전문적인 식이교육이 진행됩니다. 대개 위 절제술 후에는 한 번에 먹는 양을 적게 하고 먹는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하루에 최소 5에서 6회 이상 나누어 식사를 하고 음식물을 오래 씹으면서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이나 꿀 같은 당분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으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간중간 적절히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 수술 후에는 식단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위에서 나오는 성분의 도움을 받아 흡수되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거대 적혈구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 미네랄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 절제술 후에는 식사량이 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각종 영양소나 미량 원소 등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결핍성 빈혈과 비타민 B12 결핍증입니다.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철분의 불충분한 섭취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로 철분의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게 됩니다. 비타민 B12는 부족할 경우 거대 적아구성 빈혈을 일으키게 되며 대개 위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암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철분과 비타민 B12의 혈중 농도를 확인하게 되며 부족하거나 보충이 필요할 시에는 철분 제제와 비타민 B12 주사를 통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위암 수술 후에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결핍은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너무 겁먹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주기적인 혈액 검사 및 보충을 시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위암 수술 후 식사 중에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위암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설사 증상이 생기거나 또는 반대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거나 국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구토 등의 소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는 가급적이면 식사가 끝난 후에 또는 식사와 다음 식사 사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위암 수술 후 1에서 2개월 내에 체중 감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복강 내 장기를 수술하는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위 절제 수술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체중 감소를 겪게 되며 그 정도 또한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1차적인 원인으로는 수술 후에 음식물 섭취가 부족하여 생기게 되며 식사량이 차츰 늘어나게 되면 이에 맞추어 체중도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대개 약 1년 정도 안에 정상 체중으로 회복이 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암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40세 이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속쓰림 등으로 속이 불편하거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위암을 의심해보고 최대한 빨리 검사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암의 발생률은 매우 높지만 수술 후 생존율과 완치율이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위암 발병과 치료 후에 삶의 질에 대해서도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위암 수술 환자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바로 음식을 비롯한 영양관리입니다.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듯이 위암을 이겨내고 그 후에도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와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